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옥스윙 레슨 요즘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계몽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옥셋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중에 이 스탠스, 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픈 스탠스를 해야 되나요? 클로즈 스탠스를 해야 되나요? 발은 뭐 어떻게 벌려도 되나요? 똑바로 놔야 하나요? 이걸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셔서 그럼 제가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옥셋업은 뭐냐면 옥스윙은 공을 가운데 두지 않죠?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공이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것쯤이야 그러지만 백스윙 탑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멀거든요. 그래서 머니까 여기에서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스윙 탑, 저는 다운스윙 탑으로 옮기라고 그러죠. 선수들은 이렇게 가서 약간 손으로 내리는 선수들도 있지만 회전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니까 올라가서 굳이 내리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내려서 칠 수 있는 대로 가자 라고 하는 게 옥스윙 셋업에 그리고 백스윙의 기본 접근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른발 안쪽에다가 공을 두는 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습가인데요. 옥스윙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오른발은 왜 중요하냐면 옥스윙은 공을 가운데 두고 이쪽 반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인 아웃스윙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매트 중심적으로 길들여진 우리 골퍼분들은 필드에 나갔을 때 나는 누구, 나는 어디, 내 좌표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른발은 최초 셋업을 할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의 이 발 안쪽 면을 정확하게 스퀘어로 맞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골반도 좀 뻑뻑하고 해가지고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이렇게 벌리고 숨을 안 덕었어요. 그래서 오른발 뒤꿈치 두면 안 돼요? 뭐 그냥 두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딱 타겟을 보기 시작하고 뭐 안으로 빼고 할 때부터 막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 자체가 오른쪽으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샷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발이 있으면 오른발은 무조건 타겟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도 똑같이 타겟에다가 먼저 맞춥니다. 그래서 맞춘 상태에서 셋업을 딱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옥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 페이스 스퀘어인데 여기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는 게 아니라 최소 가운데 더 가면 왼발 쪽도 괜찮지만 저는 일반 골퍼들에게는 양손이 가운데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오른발 축 중심 스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왼발을 뒤로 빼야 되냐 앞으로 내놔야 되냐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른발 위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스테이지 3 타겟 프로젝트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오픈 셋업이라는 걸 시키는데 이 오픈 셋업을 해버리면 지금 이 옥 셋업에서 잠깐 벗어나겠습니다. 일반 그 오픈 셋업에서 제가 그때는 옥스윙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왼발 뒤꿈치에다가 두고 타겟으로 어떻게든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그리고 피니쉬 해서 타겟 인지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옥스윙으로 왔을 때 오른발 안쪽에 지금 공이 있다고 했죠? 내가 타겟을 진짜 어딘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오픈 셋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오픈 됐으니까 저는 스윙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엎어 때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옥스윙은요, 공이 오른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오픈이 돼 있건 클로즈가 돼 있건 누구나 다 안으로 빼서 밖으로 칠 수 있는 아주 쉬운 스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셋업을 해서 타겟이 어디 있는지 계속 인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정리해드리면 나는 타겟이 어딘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오픈 셋업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 멤버십 프로그램 스테이지 5에 가면 장타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장타 프로젝트. 그러면 장타 프로젝트에 갔을 때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우는데 그때 옥스윙 셋업을 했을 때 이렇게 오픈 셋업을 하면 파워를 쓰기 약간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발을 앞으로 내미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측으로 밀어치는 클로즈 스탠스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 오른발 셋업은 유지한 채 안으로 빼서 우측으로 빵 때리세요. 그러면 힘이 훨씬 더 세지니까 그렇게 치십시오 라고 하면서 클로즈 셋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셋업은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타겟이 어디 있는지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에서 나는 오른발만 딱 고정해두면 얘가 어디 있건 간에 공을 칠 수 있어
그런 분들이 클로즈를 하건 스퀘어를 하건 오픈을 하건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난 아직 타겟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픈 셋업에서 옥 셋업을 정리를 하시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과하고 이렇게 뒤로 빼는 것도 너무 과해서 그냥 옛날에 했던 거 좀 응용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은 스퀘어 셋업 해도 되고 근데 스퀘어라고 해서 어깨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똑같이 안으로 빼서 밖으로 쳐서 돌아 들어오게 하는 이 스윙 방식은 같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절대 기준발, 나의 좌표를 찍어두는 오른발은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타겟을 인지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오픈. 그리고 나는 뭐 다 이제 인식할 수 있어. 파워가 필요해. 클로즈드. 나는 이것저것 불편해. 그냥 노멀한 게 좋아. 하면 스퀘어 이 셋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